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오늘 스콧 모리슨 총리는 긴급 내각 회의 후 정부가 오미크론 변종 확산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호주는 오미크론 변종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전염성이 높은 변종에 대응하기 위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장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의무이든 의무가 아니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가능한 한 야외에서 모임을 갖도록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고 의료 책임자인 폴 켈리 교수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호주인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실내에서 어디를 가든지 본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교수는 우리는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주와 준주 정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는 정부의 두 번째 초점은 부스터샷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정부가 GP와 약사에 대한 봉급을 1회 접종에 10달러로 인상해 휴가철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들이 추가 접종을 수용하기 위해 예방접종 허브를 다시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NSW주 도미닉 페로테 주총리는 코비드19의 두 번째 접종과 추가 접종 사이의 간격을 단축하도록 내각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총리는 현재까지 추가 접종 간격에는 변동이 없으며 그건 예방접종 전문가인 호주 백신 자문기관에서 결정할 일이지 그 누구도 결정할 순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1월 10일부터 5세에서 11세 사이의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세 번째 초점 영역은 캐주얼 또는 긴밀한 접촉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며칠 동안 전국에서 다른 주로 여행을 위한 음성 결과를 얻기 위해 수천 명이 줄을 서야 했던 엄청난 테스트 수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리는 설명했는데요. 우리는 우연한 접촉이 무엇이며 우연한 접촉의 의미에 대해 전국적으로 공통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의는 전문가들이 2주 안에 권고할 것이고 QR코드를 사용해 사례 수가 많은 지역에서 코비드19 발병을 완전히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는 호주가 봉쇄 조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으며, 호주는 틀림없이 세계에서 오미크론을 다루는 훌륭한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각은 2주 후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건 정책을 위한 모델링을 제공하는 도허티 연구소는 일부 제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오미크론 감염이 하루 20만 명까지 급증하면서 의료 시스템을 압박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오늘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3,763명의 신규 지역 감염자가 기록됐고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오늘 1,503명의 신규 감염이 기록됐으며 사망자는 6명이 추가됐습니다. 퀸즐랜드는 어제 79명에서 186명으로 처음으로 세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으며 내일 오전 5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LST주에서는 오늘 58명이, 태즈마니아주에서는 12명이 신규 감염됐습니다. 오늘은 스콧 모리슨 총리의 기자회견과 호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